반갑습니다. 센 스쟁입니다. 자, 오늘은 남자 향수계에서 리스트업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유명한 향수, 바로 블루드 샤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블루드 샤넬 너무너무너무너무 유명하죠? 그런데 오드 뚜알렛, 오드 퍼퓸, 빠르뱅이라고 해요. 이 세 가지가 있죠, 버전이. 그럼 도대체 우린 뭘 어떻게 사야 되지? 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. 그 의문점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.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, 댓글도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이 세 가지를 시향을 하고 왔어요. 여기도 적혀있죠? EDP, EDT, P 이렇게. 오드 퍼퓸, 오드 뚜알렛, 퍼퓸, 이게 빠르뱅,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을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. 자, 왜 블루드 샤넬은 이 세 가지나 있어가지고 은근히 고르기가 빡세단 말이에요. 저만 그런가요? 저는 항상 고를 때 좀 빡세긴 해요. 제 나름의 좀 정한 건 있지만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제 몸을 가지고 한번 생체 실험을 해봤거든요. 시향을 하면서 착향까지 하면서 하나하나 따로도 좀 해봤습니다. 세 가지 버전들이 당연히 그 같은 패밀리다 보니까 향이 비슷하거든요. 그런데 그 향수 노트 몇 가지들이 좀 추가되거나 이제 빠지거나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자면 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. 특히 블루드 샤넬 향기가 향수 노트들이 상당히 좀 복잡하거든요.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쓰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캐치하기 정말 어렵습니다. 전반적인 제가 느낀 직접 느낀 그런 느낌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블루드 샤넬이란 향수는 수트에 잘 어울린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. 네, 저 역시 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남성적이고 고급스럽고 뭔가 그 절제미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좀 들거든요. 오드 뚜알렛 버전은, 먼저 오드 뚜알렛 버전 이거 먼저 보면은 뭔가 좀 거친 느낌이 들어요. 뭔가 스파이시함이 느껴졌거든요. 그리고 이 지속력과 확산력이 당연히 나머지 두 버전들보다 좀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. 그리고 오드 뚜알렛은 자몽, 인센스, 생강 이런 것도 좀 느껴지던데 오드 퍼퓸 버전은 자몽, 인센스, 엠버가 잘 느껴져요. 자, 엠버가 오드 퍼퓸 버전에 추가가 된 거거든요. 그래서 뭔가 뚜알렛 버전이 가지고 있던 그 날카로운 그 스파이시함을 약간 좀 둥글게, 좀 부드럽게 바꿔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오드 뚜알렛 버전에 쓰인 이 베티버가 오드 퍼퓸 버전에서는 빠졌거든요. 그래서 역시 더 부드러운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오드 뚜알렛 버전이 약간 그 삼각형이라면 오드 퍼퓸 버전은 그 삼각형의 모서리들을 잘 깎아서 원 모양으로 좀 참 다듬은 느낌?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향수입니다. 오드 퍼퓸 버전이 당연히 농도도 좀 진해졌기 때문에 지속력과 확산력이 오드 뚜알렛보다 훨씬 좋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퍼포먼스적으로 훨씬 업그레이드가 된 게 오드 퍼퓸 버전에서 느껴져요. 오드 뚜알렛보다. 그렇기 때문에 오드 뚜알렛, 오드 퍼퓸을 좀 놓고 보자면 저는 오드 퍼퓸 버전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시향을 해보셔야 되죠. 착한 거 시향을. 왜냐면 어떤 사람은 이 오드 뚜알렛 버전에 들어있는 그 날카로운 느낌을 좋아하실 수도 있거든요. 어떤 분은 오드 퍼퓸 버전에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다라고 사실 말하기 힘들긴 해요.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드 퍼퓸 버전이 좀 더 나아 보였습니다. 2010년에 오드 뚜알렛 버전이 나왔고 2014년에 오드 퍼퓸 버전이 나왔고 2018년에 퍼퓸, 이 빠르뱅 버전이 나왔거든요. 작년에 블루드 샤넬 이 퍼퓸 버전이 나온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시향을 정말 좀 바로 하루 뛰어갔단 말이에요. 백화점 돌 때마다 그리고 또 드문드문 매번 시향 착향을 좀 자주 해보는 향수입니다. 이번에도 역시나 퍼퓸 버전을 또 시향을 하고 왔는데 약간 또 실망스러운 느낌은 있네요. 뭐냐면 사실 향들이 비슷비슷하긴 해요. 세 가지 다 향 자체는 퍼퓸 버전 향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. 향 자체만 놓고 보자면요. 왜냐면 오드 그 뚜알렛 오드 퍼퓸의 그 전작들에 비해서 이 좀 플로럴함이 좀 더해졌거든요. 빠르뱅 이 퍼퓸 버전에서요. 그러면서 남성다움이 좀 역시 진해진 그런 느낌도 듭니다. 레몬이 아니라 레몬 제스트가 이 퍼퓸 버전에 쓰였거든요. 레몬 제스트가 뭐냐면 레몬 껍질을 이거 갈아가지고 만든 그건데 레몬 껍질을 갈았단 말이에요. 그리고 샌달우드와 라벤더가 느껴집니다. 이 전반적인 샤넬스러움, 블루드 샤넬스러움이 정말 잘 느껴지고 그 뭔가 완성된 남자의 향기라는 게 이 퍼퓸 버전에서 느껴지거든요. 더 이상의 블루드 샤넬은 이제 없을 거야. 이게 끝판왕이야 라고 샤넬에서 딱 내놓은 것 같고 완벽하게 다듬은 그런 버전이 바로 퍼퓸 버전이라 생각을 합니다. 블루드 샤넬 그 특유의 느낌을 정교하게 잘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제가 실망을 했냐면요. 이게 빠르뱅, 프랑스어로 빠르뱅 퍼퓸이에요.
퍼퓸 버전이며 오드 퍼퓸, 오드 뚜알레 이 두 버전보다 당연히 오래 갈 거라 생각하고 좀 더 막 진하거나 퍼포먼스적으로 좀 더 좀 뭐랄까 확 업그레이드 된 걸 원하잖아요 사실. 그런데 유독 오드 퍼퓸보다 퍼퓸 버전이 더 짧은 것 같아. 이게 뭐 저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었거든요. 그런데 저 같은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. 퍼퓸 버전이 지속력과 확산력이 더 좋을 것 같지만 블루 샤넬의 오드 퍼퓸 버전이 저에게는 좀 더 지속력과 확산력이 더 좋았어요. 하지만 향 자체는 플로럴함을 더해서 오드 퍼퓸 버전보다 퍼퓸 버전이 좀 더 좋은 것 같고요. 뭐 종합해보자면 블루드 샤넬 어떤 버전이든지 실패하지 않는 향수이긴 합니다. 그만큼 대중적이고 사람들에게 인식도 좋기 때문에 선물하시거나 뭐 직접 쓰시거나 해도 나쁘지 않아요. 최소한 평타는 간단 말이에요. 그만큼 뭐 믿음직스러운 그런 향수이기도 합니다. 20대 초반 분들보다는 이제 그 취업하시는 나이를 뭐 20대 중후반으로 보자면 그때부터 쓰시면 더 좋을 법한 그런 향수라 생각하거든요. 저 역시 처음 취직했을 때 이 블루드 샤넬 선물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잘 쓰고 다녔었고요. 요즘에 사실 블루드 샤넬을 잘 저는 안 써요. 더 재밌고 즐기는 향수들이 많다 보니까요. 그래서 저한테 이 세 버전 중에서 뭐 살래 물어보면은 저는 오드 퍼퓸 버전을 사겠습니다. 어디까지나 데이트화 시킬 수 없는 그 경험감, 느낌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시향과 착향을 꼭 해보시고 비교해 보시면서 직접 구매를 하시면 더 좋은 그런 블루드 샤넬의 실패하지 않는 향수라고 향수를 겟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 이상 센 스쟁이었습니다.